네, 저희 다음 순서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의 K-1, 그 다음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이종철, 지한이 아버님,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서균열 교수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못 쉬셨죠? 네. 잘 쉬셨냐고,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예, 네. 건강검진도 좀 받아야 되겠고, 아무래도 못 살겠습니다, 이거. 예. 정신건강, 건강검진 상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 워낙 받아서 요즘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네. 한동안 자존감에 열풍이 분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정신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네. 예, 정신의 위기죠. 인간의 위기 아니겠어요? 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상현 미주특파원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교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네. 윤석열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도.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석열식 외교의 가장 큰 어떤 출발의 문제는 뭐냐면 네. 이익과 가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이 가치 외교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베트남 전쟁. 그렇죠. 예, 예. 또 그 냉전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가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미국의 이익에 대한 포장이에요.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예. 거지 뭐.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한미동맹은 이익동맹이 아니다. 가치와 이념동맹이다. 네. 이러면서 가치와 이념을 분리하기 때문에 다 퍼줘도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퍼져도 상관없어요. 중국에 가서 개털대도 돼요. 왜? 이건 인연과 가치의 어떤 연대니까. 근데 이런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그 근본주의 세력이 주로 주장하는 뭐그 프레임입니다. 어떤 그 국민이 굶어 죽건 말건 뭐 어쩌건 말건 간에 그 저기 어떤 그 근본적 이념이나 종교를 추구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 진짜 민주공화정이 정착된 나라의 가장 탁월한 어떤 그 성과 중에 하나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민주주의는 절대 국민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사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굶는 민주주의란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똥은 굶어도 된다. 이익의 외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저기 지금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하나의 포지션, 이 위치라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생존과 이익과 번영을 향한 자기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편이냐 이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의원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가치 동맹이라 그러는데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은 네.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 뛰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저 사람이 국무장관 누구죠? 갑자기 토니 블링컨. 블링컨 중국에 갔죠. 네. 잘해보자. 네. 우리 민간 기업 다 교류 잘해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곧 만난다. 이제 장관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의 뭐 이제 신대탕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정상 외교까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제 방한해 가지고 이게 꽤 오랜만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무장관이 한 5년 만에 간 건데 이번에 그 저기 친강 외교부장 그다음에 왕이 정치 담당 국무위원을 잘 만났어요. 맞네요. 왕이가 오늘 만나는 것 같고 이제 친강하고 이제 했는데 이 친강이 아주 강경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고 제일 시급한 거는 갈등과 분쟁 예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저렇게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 해협에서는 금년 간에 곧 충돌이 일어난다. 미중 간엔 반드시 한판 붙는다. 대만 해협은 위험해졌다. 네. 어떤 숙명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제일 큰 성과가 어쨌든지 간에 이 저기 갈등의 위험을 줄이는 이런 어떤 부분에 맞춰져서 네. 대화가 자체가 갈등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군사적인 상호 압박은 자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하지 말자. 그런 네. 데서 국무장관이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역 갈등을 완화한다 그러는데 무역 네. 갈등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때 네. 그 고율의 관세를 상호 이제 그랬죠. 보복적으로 매기면서 하는데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이 바이든 때는 기술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반도체라는 거죠. 결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니 델런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한 거는 모든 관세 다 풀겠다. 그게 벌써 몇 달 전에 나온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의 인플레를 잡으려면 보호무역주의와 양립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기면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비싸질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저 미국이 겨우 지금 5% 금리대에서 멈춰 네. 있어가지고, 네. 지금 물가 잡내만 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풀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 회복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해야 되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딱 맞았더라고요. 딱딱 맞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뭐냐? 지금 미중 관계 뭐 다 풀린 거냐? 그게 아니라. 네. 기술 패권 전쟁이. 이게 이제. 이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AI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그다음에 미래 이제 생명공학과 바이오 이런 부분에 첨단 과학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뒷받침하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이거 다 안 돼. 네. 다 안 되거든요. 고성능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기의 전쟁이다. 이제는 네. 그 어떤 결정적 시점에 왔다. 전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1980년대 PC 시대가 열렸어요. 네. 개인용 컴퓨터 시대. 이거 대비 잘못해서 일본 반도체가 폭삭망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모바일 혁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요거 대비해서 미국 반도체가 폭삭망했습니다. 세 번째 혁명입니다. AI 혁명이거든요. 이제 지능 시대의 혁명, 디지털 혁명. 근데 이게 오니까 그제서야 반도체 문제가 이게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PC나 그 모바일 시대 미국 반도체는 이미 진 전쟁입니다. 미국은 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지금 세계 반도체 약 36% 정도의 반도체가 모바일용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그 고성능 칩의 다수는 네. 모바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예요. 이제 팔릴 만큼 팔렸고. 그런데 이제는 저기 칩이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거든. 이쪽에서 수요가 앞으로는 발생되고 이게 군사력까지 좌우하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겠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 미중 간에 한치도 양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기술 주권과 시장에 대한 어떤 결연한 수호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저기 이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은 더욱더 쓰라린 어떤 그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전장의 한 가운데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얘기 같이 평가가 어려운 것 같고 미국이나 일본 세계 전 세계가 이 반도체 전쟁에 같이 다 지금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한국만 유독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 전쟁에서 미국 쪽으로 확 붙어버려갖고 예. 이 뭐, 한국의 미래 산업이 완전히 불투명해지고 추락해가 된 결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뭐 중국의 반도체 능력을 뒷받침하는 제조 장비 네. 수출 문제라면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그 자체를 봉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마저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은 고성능 칩 AI 시대라 그러면은 적어도 7나노 공정에 아주 그 최첨단 반도체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제 중저가 반도체까지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기 한국의 범용 반도체가 다 해당되고 네. 대만 반도체가 전원 해당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사실상 봉쇄예요. 네. 이거는 그냥 경쟁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봉쇄입니다. 전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봉쇄, 반도체 봉쇄라는 거는 이제 고사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중국도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어떤 비전, 뭐 항공, 우주, 바이오, 그다음에 어떤 그 스마트 시티, 5G 다 좌절이거든요.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봉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러시아의 불발탄 미사일을 뜯어보니까 반도체가 있긴 있는데 가전제품에서 뜯은 거를 민간 어떤 허접한 반도체를 뜯어서 그걸 미사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청소기, 식기, 세탁기, 냉장고로부터 핵미사일까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첨단이 아니라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저기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석유 수입 수입액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연료, 에너지, 식량 이런 것도 많이 수입하지만 그거 다 합친 만큼이 반도체 수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세계 경제에서 제일 큰 수요자고. 그런데 이게 신경망, 혈관망으로 복잡하게 맺어진 공급망인데 여기서 이런 반도체까지 쑥 중국을 빼낸다? 이거는 말입니다. 그 인체 수술을 하는데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수술이에요. 가능한 수술입니까? 그리고 옛날에 1차 대전이 영국이 독일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건데 이 봉쇄가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봉쇄가. 그러면은 저기 그 하나의 어떤 자기네 그 기본적인 경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얘기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블링컨 뭐 거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전체적인 범용 반도체가 어렵다면 첨단 반도체만이라도 중국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는 바로 오는 거죠. 이제 중국은 다 그 화풀이를 한국에 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 미중 관계는 해빙기로 가고 무역이 조금 풀리면서 중국 경기도 회복되고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선별적으로 좁은 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매우 격렬한 전쟁이라고 보고 일단은 미국의 인질로 잡혀 있는 한국과 대만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가 그 다음 전략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외교부 관료가 없나요 거기? 아니 그런데 저도 요즘 근 한 달째 반도체 공부야 거의 뭐 아주 매달려 있다시피 한데 이게 안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외교부 그런 공부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레이디 가가나 블랙핑크 같은 거나 잘하지 무슨 이제 그것 때문에 잘렸는데 뭐 반도체 모르는 자 그렇다면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지금 조만간 그럼 이제 블링컨이 갔다 온 다음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정상회담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결국은 이제 세기의 대타협 이게 반도체 냉전이 그렇죠. 벌어지는데 이걸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시진핑이 단판을 할 거라고 봐요. 아니 중국 경제를 다 죽이겠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무슨 니네가 기술 전쟁을 해.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AI 기술은 우리가 미국을 앞섰어. 나머지 다 따라잡았어.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잡지 못한 게 딱 하나 반도체야. 그거 하나 못 따라잡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적으로 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럼 뭐 여타 분야까지 이 냉전이 확산돼가지고 파멸이다. 파멸이지 서로. 파멸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반도체 그 냉전이라는 게 진짜 냉전이에요. 그 냉전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건데 제가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반도체 공급망 이미지 많이 떠 있어요. 또는 그 네덜란드 ASML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하는 회사 그 공급망 다 떠 있어요. 신체 혈관망하고 똑같아요. 그 신경 혈관망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거보다 복잡하면 복잡했지. 예, 전 세계가 다 이게 열돼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반도체 생산이야 뭐 서구가 잘한다 그러지만 텅스텐, 망간, 리튬, 히토류 누가 대주는? 누가 대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심장과 간이 이게 다르다 그러지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혈관 신경망으로 얽혀 있는 건데 이거를 수술을 어떻게 하냐? 현 시대 가장 재앙적인 사고입니다. 이 인위적 공급망 분리. 아니 그러니까 미국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고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장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고 안 된다니까요. 서로 간에 안 되는데 이걸 폭력적이고 약탈적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가 위험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해진 거예요. 한국은 그 제일 위험한 국가고 그런 네.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화해와 어느 정도의 협력적 관계 물론 충성 없는 전쟁은 계속 되겠지만 네. 그 부분은 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 확률이 크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은 말이죠. 네.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하고도 기술 협력을 해야 되고 중국과는 무역 협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국가로서 이게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해요. 우리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로도가 극심해질 때 세계 경제 전체를 망치게 생겼으니 우리는 생존의 길, 번영의 길로 가는 그렇지. 하나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진 나라. 뭐 이게 뭐 그런 게 뭐냐 그러는데 네. 세계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의 외교대로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또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저 조금 안보가 어렵다고 미국에 거의 생존을 맡기다시피 하는 나라 한국 때만 정도지. 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몰빵을. 윤석열 정권은 싱하이밍 대사를 말이죠. 뭐 조치한 다음에 뭐 추방했다 그러고 말이죠. 그건 국민의힘 얘기죠. 아, 국민의힘 얘기인가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울릉도인가? 거기 예. 가서 뭐 비용을 썼다 그러고. 예, 그건 정보기관에서 준 거죠. 국정원에 줬다고 기사.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죠. 그 출처가 없어요, 기사에. 예, 그냥 알려졌다예요. 문화일보에 난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알려졌다요, 알려졌다. 자,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좀 전번에 갔다 왔죠. 네. 이번에 또 간 모양인데. 이거 갖고 또 난리를 치고. 난리. 잘 갔다 왔더만, 오늘 아침에. 잘한 거지. 예. 그렇게라도 의원 회견을 해야지, 지금. 연결해놔야죠. 그 연결해놔야죠. 이게 분리되고 단절이 된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 심장과 간이 꼭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질병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 아닙니까? 면역 체계가 교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교란이 되는데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거는 하나의 무역의 생태계 내의 제한과도 같은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위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는 일본의 오염수가 방출되고 핵발전소가 폭발했다는데 그거보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재앙과 같은 사고거든요. 절대로 앞으로 함부로 꿈꾸면 안 되고 세계 모든 전쟁은 인위적 공급망 재편에서 시작됐다.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고 그렇지.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독일 관세를 40% 매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으로 치달았고 네. 일본에 대한 석유를 봉쇄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된 것이 경제 봉쇄는 전쟁이다. 맞아요. 예. 왜 이걸 모르냐. 자꾸 지금 제가 뭐 인위적 공급망 재편하니까 듣기에 좋고 뭐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 전쟁의 시작이 그거야.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러면 다른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는 더 위험해지는데 이번에 미중 관계는 그 공멸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대국끼리.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가 마쿠 외교로 풀잖아요. 맞아요. 예. 공멸을 막으려고 맞아요. 이제 거꾸로 움직여 또 급하게. 지금 그대는 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권과 대통령실이라든가 윤석열 네.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싱하이망을 뭐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도 김석기 의원인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권성동인가요? 이 사람은 네.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이게 윤석열 정권이 어떤 거로 갈 것 같습니까? 그 끝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대표부터 그 의원들 네. 입에서 오염수가 그냥 콸콸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예. 외교를 다 오염시키는 아주 그저 오염수가 콸콸 삼중수소가 그냥 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거는 어떤 폭주죠. 광란입니다. 광란. 이 지금 중국의 교포들 입장은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예, 지금 우리 중국 교포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면 중국 애들이 저 손가락질하니까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차.
우리나라 전 세계 제일 교포가 많은 나라 중국이요. 지금 많이 줄고는 있어요. 또 이 와중에 이러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상하이 갔을 때 2만 5천인데 지금 만 명이래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줄어도 만 명이야.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는 부모가 살아야 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발 교포들 입장 좀 생각해요. 철없이 네. 좀 떠들지 말고. 예. 자, 저 얘기 좀 할까요? 네. 우리 천공 아저씨 얘기 좀 할까요? 하, 그 아저씨.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지시를 따르라. 따른다 그랬는데 오고 혐의 없어. 자기가 검찰총장 시켰다. 대통령 출마도 시켰다. 이랬다 저랬다. 녹음 파일 다 까졌고. 그다음에 뭐 저기 관저개입 문제가 와서 경찰 수사도 안 받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다 고발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경찰이 대면 조사 한 차례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바로 불려가서 수사받았잖아. 조사받았잖아. 아, 저만 그렇습니까? 부승찬. 부승찬. 네, 부승찬. 거기는 아주 뭐 엄청난 세 번 불려가고 군사기밀보호법에다가 그 옛날 대변인 시절에 그 저기 직원들 지금도 군에 몸담고 있는 군인들. 네. 군복 벗게 생겼어요. 별하별 별건이 다 등장해.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상상도 못했던.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중령 대령들 다 잘리게 생겼어요. 지금. 정말요? 아주 포악하고 극악무도해도 군 방첩사 동원해가지고 별건이 별건을 또 만들어요. 아무거나 걸리면 무조건 방첩사 수사예요. 아, 들리는 얘기는 부승찬 출마 못하게 완전히 반신불수 만들어 놓으라는 지시도 돌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천공은 조사 안 해요. 안 해. 다 무혐의야, 다 무혐의야. 천공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천공은 지 입으로 떠든 것도 무혐의야. 아. 자기 입으로 떠든 것도. 그 다음에 저기, 그, 대통령이나 저, 김건희 여사 있는데 다 나타나. 글쎄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우연의 일치가 순천만에 나타나, 아, 춘천에 나타나, 맞아요. 화순에 나타나, 뉴욕에 나타나. 아니, 어떻게 알고 가는 겨? 어떻게? 그 저기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길을 모아주기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역술적 경호실장이에요. 역술적 경호실장. 그러니까 이 정권에 여당만한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당 체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여당, 또 경상남도 합천의 무당, 그 다음에 서초동의 주당, 이래서 여당, 무당, 주당 체제다, 이거. 3당 체제다. 3당 합당을 했구만. 제가 연초에 그 얘기를 했는데 보면 볼수록 더 강화된다고, 이게. 이 세 개 안엔 들어야 출세하고 밥 벌어먹고 살지. 이 세 개 다 못 들어봐요. 어떻게 먹고 살게요? 잡혀가지 말고 압수수색이나 한다면 다행이지. 아, 잠깐만 이게. 3당이 뭐라, 잠깐만요. 주당. 무당. 무당. 여당. 여당. 네,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또 핵관이 따로 있고. 아, 따로 있고. 뭐 밖에 개털은 빼고. 그래가지고 다 주당, 무당, 여당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권력이 얘기되는 하나의 세계의 기둥. 삼축체계입니다. 요게 삼축체계예요. 저 북한의 뭐 킬체인이다, 뭐 KAM이다 이런 거 말고 이게 바로 삼축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북한에 대해서는 비실비실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 저기 국민을 향한 삼축체계가 너무 뛰어나. 아, 지금 의원님 관련 부분은 지금 기소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은 기소가 됐죠. 거기는 저 검찰 단계입니다. 기소 단계가 아니라. 기소 단계라. 군 검찰 단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소할 요건이 안 되니까 별하별 걸 다 터는 게 그 기소 요건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뭐 봄부터 시작해 2월부터 시작해 지금 여름까지 뒤지고 또 뒤지고 나올 때까지 뒤지고 주변 또 건드리고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 기소를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지켜보죠. 기소하는지 안 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